오케이, 안녕하세요. 무슨 모양 하셨습니다. 조종현은 GT3C와 기본 스윙이 아니라 자이로 스윙기 BS3입니다. BS3. 자, BS3인데, 자, 움직이는데, 서버 움직이죠. 보세요. 자, 조종기를 움직여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자, 이거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보세요. 자이로. 차에다 올리려면요. 차에다가 딱이 자이로 스윙기를 딱 떼고, 기본 스윙기를 딱 떼고, 요걸 딱 올리면 자이로가 굉장히 빠르고요. 그쵸? 그쵸, 움직이고, 그 다음에, 반응도 빠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차량의 조종기는, GT3C로 하시면은, 기본 깡통 조종기, 처음에 나온, 차에서 나오는 조종기보다 훨씬 더, 성능, 고성능, 기능을 쓸수 있고요. 좋은 조종기에다가 액정까지 있고, 이렇게 자이로까지 쓸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여기서 자이로가 있는데, 자이로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이제 오른쪽이고, 이제 왼쪽이죠? 자, 오른쪽에 역방향이 있고 정방향인데, 만약에 정방향이다. 그럼 역방향으로 하고 싶으면요. 여기 세 번째 버튼 있죠? 세 번째. 이거를 빼서, 얘를 뺀 다음에, 바인딩 코드를 3번에다 꽂으시고요. 다시 전원을 키면요. 자, 전원을 키면은, 깜빡깜빡 거리면서, 자, 이거 대기가 됩니다. 대기가. 이거 멍 때리는 거니까. 3000을 꽂고 난 다음에 다시, 뺐다가 얘를 빼고 바인딩 코드를 빼고 3000을 꽂았던 걸 빼고 그 다음에 꽂잖아요. 그러시면 하나 둘 셋 시간 걸리겠죠? 다 되죠? 그 다음에 다 되는데 자이로가 아까 움직였던 오른쪽인데 이걸 반대로 움직일 거예요. 반대로 자이로가 반대로 움직입니다. 비교 보시면 요게 바인딩 버튼, 바인딩 스위치, 요 버튼, 예, 바인딩 코드 있죠? 얘를 3번으로 꽂은 다음에 자 오른쪽 이게 도는 거를 다시 꽂았다가 빼면은 꽂았다가 전원을 뺐다가 다시 꽂으면은 뺐다가 뺐어요. 뺐다가 다시 꽂으면은 불이 들어오면서 반대로 먹을 거예요. 보세요. 잘안 되잖아요. 근데 뺄게요. 얘를 빼면 빼고 다시 예, 뺐다 그러면 뺐다가 다시 꽂아주세요. 뺐다가 다시 꽂으면은 자이도 먹잖아요. 자, 아까 봤죠? 아까 돌릴 때 서버가 왼쪽으로 올렸잖아요. 근데 오른쪽으로 돌릴 때 반대로 움직이죠. 반대로. 그러니까 반대로도 할수 있어요. 자이로를 오른쪽 뭐 버튼 누르는 게 아니라 이 바인딩 버튼 눌러가지고 반대로 할수 있는 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만약에 직진하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차가 뒤집어지면 이렇게 약간 반대쪽 움직여야 되는 게 반대 방향으로 먹는다라고 하시면은 요 바인딩 코드를 이용해서 3번 버튼에 꽂으면은 자이로가 역방향, 정방향을 원하신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예,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3분 영상이지만 이거 보시고 꼭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자이로 스윙기 BS3. BS3는 GT2, GT3B, GT3C가 호환됩니다. 오케이. GT3C까지 돼요. GT3C가 됩니다. 오케이. 조정 스윙기 이용해서요. 조정 좋아요. 감도 조절도 할수 있어요. 그쪽 왼쪽 오케이.